안녕하세요, 게임두세요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새해인데요. 아무쪼록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수많은 갓겜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죠. 2024년에도 많은 게임들이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 참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1월에는 어떤 신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Dear Elizabeth, I imagine the fields of Lansbury are beautiful now. 전략 게임 워호피스탈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월 11일에 발매됩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 악몽 속에 던져진 은퇴한 영국군 의무병 헨리 웰스 소령이 되어서 야전 병원을 지휘하게 되고요. 팀의 사기를 유지하고 치료한 병사들과 함께 전쟁 병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닌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전쟁 테마 게임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때로는 도덕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의 프랑스 전선과 영국군 야전병원을 충실히 재현하여 현실감과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그 당시 의료기술을 개발 및 활용해 병사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고요.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욕 나오는 게임이죠. 슈팅 액션 건그레이브 고어 얼티밋 인헨스드 에디션이 음성 및 자막 한국어화되어 1월 11일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2022년 11월 타 플랫폼으로 발매되었던 건그레이브 고어의 닌텐도 스위치 이식작인데요. 부활의 총잡이이자 안티 히어로인 그레이브가 되어 적들에게 무자비한 총알 세례를 퍼붓게 되며 무한탄창의 켈베로스 권총과 변형 가능한 관인 데스아울러를 활용한 파괴적인 콤보로 스타일리시한 슈팅과 액션을 펼치게 됩니다. 타 플랫폼으로 발매 당시 떨어지는 완성도로 혹평을 받았지만 이후 여러가지 패치를 통해 스팀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이번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전반적인 게임플레이 개선과 함께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적들의 과한 욕설들도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아, 막상 삭제됐다니까 좀 아쉽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액션 어드벤처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1월 18일에 발매됩니다. 1989년 첫 작품이 등장한 이후 3D 액션으로 이어진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이번 작품은 시리즈 초창기의 사이드뷰 액션 플랫포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납치된 왕자를 구하기 위해 신비의 카프산으로 향하는 주인공 사르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탁월한 고개와 검술, 그리고 시공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 거대한 신화 속 괴물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더불어 페르시아를 컨셉으로 한 저주받은 세계 속에서 웅장한 건축물을 탐험하게 되며 위험한 함정으로 가득한 퍼즐을 풀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 카프산의 비밀을 파헤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54,800원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드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월 19일 플레이스테이션 5로 발매됩니다. 2020년 6월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되었던 작품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그래픽 개선을 비롯해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를 완벽 지원하며 로그라이크 서바이벌 모드인 노 리턴이 추가되었습니다. 노 리턴 모드에서는 도전할 때마다 무작위적인 전투를 거쳐 최대한 오래 생존해야 하고요. 다양한 적들에 맞서 은신 혹은 전투를 선택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규 캐릭터를 포함한 다양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각각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런이 종료된 후 원하는 보상과 캐릭터 설정을 결정할 수 있고요. 진행하면서 더 많은 캐릭터와 스킨 등을 얻게 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캐릭터가 악기를 연주하는 기타 자유 연주 모드를 비롯해 게임의 탄생 과정을 담은 제작 비화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게시할 수 있는 스피드런 모드가 포함되었고요. 삭제된 레벨 컨텐츠를 통해 기존에 삭제되었던 몇몇 시퀀스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58,800원이며 기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보유 중이라면 14,000원에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추리소설을 읽는 감각으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어드벤처 게임 어나더 코드 리컬렉션 두 개의 기억, 기억의 문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1월 19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행방불명된 부모님의 행적을 쫓는 소녀 애슐리가 낯선 땅에서 과거와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어나더 코드 두 개의 기억과 속편인 어나더 코드 R 기억의 문의 핫본 리메이크 타이틀입니다. 두 개의 기억에서 13세 소녀 애슐리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 리처드의 편지를 받고 블러드 에드워드 섬으로 향하게 되며 수수께끼와 장치로 가득 찬 거대한 저택과 기억을 잃은 소년 D를 만나게 됩니다. 기억의 문에서는 16세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애슐리가 어머니 사요코와의 기억이 있는 줄리엣 레이크에서 어린 가출 소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수년 전 일어난 어떤 사건의 진상을 쫓게 됩니다. 닌텐도 DS와 위로 발매되었던 두 작품을 닌텐도 스위치에 맞게 그래픽을 대폭 개편하였고요. 3D 맵을 채용해 자유로운 이동과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힌트 및 내비게이션 기능과 함께 기존작에서 볼 수 없었던 일부 시나리오와 이벤트 및 BGM도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64,800원입니다. From the darkness awaken. 협동 생존 RPG 인슈라 오디드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월 24일 스팀 얼리 액세스로 발매됩니다. 엠버 베일이라는 복셀 기반의 대륙을 배경으로 생존과 제작, 전투가 결합된 액션 RPG이고요. 오픈월드의 산과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나만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사라져가는 종족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광활한 세상을 향해 여정을 떠나게 되고요. 역병이 만연한 상황에서 세계의 비밀을 밝히고 과거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세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야생에서의 생존을 위해 잃어버린 왕국의 잔해들을 긁어모으고 폐허를 샅샅이 뒤져야 하며 강력한 보스들을 비롯해 타락한 생명체들을 강력한 전투기술과 마법 주문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 밖에 복셀 기반 건물을 방대한 재료와 가구를 사용해 커스터마이즈하여 웅장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고요. 엄청난 수의 전설적인 무기와 갑옷을 제작 및 커스터마이즈하여 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16인 협동 게임 플레이를 통해 함께 약탈하고 보물을 수집하며 땅을 황폐화시키는 상대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법정 배틀 게임 역전 재판 456 오드로키 셀렉션이 음성 및 자막 한국어화 되어 1월 25일에 발매됩니다. 새로운 주인공 오드로키 오스케를 중심으로 한 역전 재판 4편부터 6편까지 새 작품을 수록했으며 본편 14화에 다운로드 콘텐츠였던 특별편 2화를 더한 총 16화를 통해 신임 변호사 오드로키 오스케의 성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총 175가지의 악곡을 수록한 오케스트라 홀, 시리즈 최대 규모의 라이브러리를 감상할 수 있는 아트 라이브러리, 캐릭터의 액션, 음성, BGM, 배경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취향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액션 스튜디오 등 특별한 컨텐츠를 다수 수록했고요. 선택지 결정과 문장 넘기기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스토리 모드 등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기능들도 추가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65,300원입니다. "2D 대전 격투 게임 언더나이트 인버스 2 시스타 셀레스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월 25일에 발매됩니다. 대전 격투 게임 멜티 블러드로 유명한 개발사 프랑스빵과
길티기어 블레이블러 시리즈의 아크 시스템 웍스가 함께 개발한 언더나이트 인버스의 후속작입니다. 라이트 노벨 스타일의 세계관이 특징이고요. 시리즈 최종장으로서 대망의 허무의 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정교한 픽셀 아트에 HD 그래픽으로 그려진 24명의 캐릭터들이 참전하며 모든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추가를 비롯해 신규 시스템, 크리핑 엣지와 셀레스티얼 보팔로 심오한 공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간단한 조작으로 격투 게임 초보자도 화려한 액션을 구사할 수 있고요. 지연을 경감시키는 롤백 넷코드를 도입해 쾌적한 네트워크 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69,800원입니다. 시스터 세레스. 시리즈와 ついに 新たな 領域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라마틱 RPG 용과 같이 A시 자막 한국어화 되어 1월 26일에 발매됩니다. 새로운 주인공과 턴제 RPG라는 큰 변화를 꾀했던 용과 같이 시리즈의 넘버링 신작인데요. 7편의 주인공 카스가 이치반과 이전 시리즈의 주인공 키류 카즈마가 공동 주인공으로 채택됐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하와이로 간 카스가 이치반이 그곳에서 도지마의 용이라 불린 사나이 키류 카즈마를 만나게 되면서 일본과 미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음모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작에서 더욱 진화된 새로운 라이브 커맨드 RPG 배틀이 특징인데요. 전투 중 일정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해 적과의 거리를 좁히거나 동료와 함께 연계 공격을 펼칠 수 있으며 다양한 범위 공격으로 다수의 적에게 한꺼번에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규 직업이 추가되었고요. 키류의 경우 전용 직업인 도지마의 용을 통해 세 가지 스타일을 바꿔가며 전투를 펼치거나 유대 각성으로 일정 시간 적들에게 실시간 액션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대가 하와이로 확장된 만큼 마치 관광지에 온 것 같은 다양한 플레이 스폿을 비롯해 시리즈 특유의 개성 넘치는 서브 스토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79,800원입니다. 류가 고토쿠 8. 와, 이 게임도 참 오래 기다리셨죠? 대전 격투 게임 철권 A씨 자막 한국어화 되어 마침내 1월 26일에 발매됩니다. 시리즈 누계 5,4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철권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데빌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세계를 장악하려는 미시마 카즈야와 자신의 숙명에 맞서기 위해 아버지인 카즈야와의 싸움에 나서는 카자마진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집니다. 최신 세대의 하드웨어를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그래픽과 모델링으로 초기 로스터 32명의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고요. 일정 시간 압도적인 공격을 가능케 하는 히트와 더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공방, 그리고 강화된 스테이지 파괴 기믹과 초필살기 레이지 아츠로 박력 넘치는 배틀을 펼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싱글 플레이 모드 아케이드 퀘스트에서는 자신만의 아바타로 게임 센터를 돌아다니며 라이벌과 배틀을 펼치거나 배틀의 기초 지식과 실전적인 테크닉을 습득할 수 있고요. 아바타 및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즈 아이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79,800원입니다. 액션 RPG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월 29일에 발매됩니다. 그랑블루 판타지의 인기 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하는 액션 RPG로 2D 일러스트를 그대로 반영한 듯한 3D 그래픽을 통해 아름다운 세계와 캐릭터들을 표현했습니다. 다채로운 섬들로 구성된 하늘의 세계를 무대로 주인공은 단짝인 작은 드래곤 비와 함께 신비한 힘을 지닌 소녀 루리아를 시작으로 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요. 하늘의 끝에 있다고 하는 전설의 섬 이스탈시아를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독자적인 전투 시스템을 갖춘 캐릭터들이 다채로운 무기와 각자의 매력을 살린 개성적인 액션 스타일로 전투를 펼치게 되며 간단한 조작으로 시전하는 강력한 연계 공격을 비롯해 어시스트 모드 및 풀 어시스트 모드로 액션 게임 초보자도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혼자 즐기는 메인 스토리 외에도 최대 4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퀘스트를 통해 다채로운 몬스터가 등장하는
100종류 이상의 다양한 퀘스트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PC로 발매되며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다운로드 버전 예약 시에는 1월 29일 선행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PC버전 및 패키지는 2월 1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69,800원입니다. 오픈월드 서바이벌 크래프트 펠월드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1월 중 스팀 얼리 액세스로 발매됩니다. 귀여운 몬스터들이 펼치는 살벌한 전투로 어둠의 포켓몬이라 불리며 화제가 된 작품이죠. 드넓은 세계에 서식하는 신비한 생물 펠을 수집해 전투, 건축, 농업에 투입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는 오픈월드 서바이벌 크래프트 게임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100종이 넘는 다양한 펠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고요. 구체를 던져 포획한 펠들과 함께 고전적인 활과 창부터 현대식 돌격 소총과 로켓 발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멀티플레이를 통해 동료 플레이어와 협력하거나 추후 업데이트로 대전 기능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1월 중 스팀 얼리 액세스로 발매되며 엑스박스 버전은 추후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진은 최소 1년간은 얼리 액세스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게임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한 달간의 신작 소식을 정리해드렸던 신작 왔어요 코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부터는 약간 콘텐츠의 성격을 받고 조금은 개편된 콘텐츠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